박예슬이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가을을 앞두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 나와주셨는데요.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보셨나요? 국민 여러분,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서 이 새끼라는 단어를 쓰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쪽팔린다는 단어를 쓰는 게 외교의 자리에서 맞는가요?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퇴진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많은 시민 여러분 또한 공감해 주실 텐데요. 매일매일 보는 뉴스들 보면 우리 시민 여러분 가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. 국민들 먹고 사는 위기에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본인 용산으로 이전하고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는 비용 짓고 그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하려는 대통령이 맞습니까?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뻔뻔하게 대국민 사과 한번 없는데요. 사과도 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 자리에서 나라를 운영합니까? 저는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내주셔서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